네, 병렬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아마 2차 탄핵 청문회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근데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입니다. 근데 뭐 네네. 김건희라든가 최은순이라든가 이종호라든가 또그 대표 누구죠? 권 뭐야? 어? 권오수. 권오수 다안 나와요, 그냥. 안 나와. 그래서 오늘 평론가님께서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란 건 뭡니까, 도대체? 그 도이치 모터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예. BMW의 판매 회사죠. 아, 예, 대한민국에는 그런 회사들이 몇개 있는데 그중 하나고요. 네, 그 당시 그 권오수 씨라는 분이 그 네, 도이치 모터스 회장이었습니다. 예, 그 회장이 주도적으로 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네, 주가를 조작한 사건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뭐 주가 조작의 선수들, 이종우 씨죠. 그 투자자문사, 그러니까 전형직 증권사 임직원 등이 짜고 네. 91명 명의를 갖다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157개 계좌를 동원해요. 엄청나다. 아이고. 예, 그래서 101건의 통정 매매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예요. 이야. 통정 모매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예. 그 일종의 고스톱의 그 짜고치기랑 비슷한 겁니다. 네, 너 사라, 나 팔라, 뭐 그런 거죠, 그래, 일종의.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자금이 동원이 되는 거, 돼야 예. 되는 거고요. 이런 어떤 통장 매매 등을 통해서 네. 2000원대 후반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경제범죄를 말합니다. 야, 2000원대를 8000원을 끌어올렸어요? 그렇죠. 2000원대였던 주가를 8000원까지 끌어올린 거죠. 엄청난 기술사들이 붙었구나, 진짜. 그, 뭐, 선수들, 보통 이제 뭐, 주가 조작 선수들 갖다가 주포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 이종우 씨 같은 분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서로 짜고 치는 거죠. 내가 얼마 팔 테니까 네 얼마 사. 그러면서 이제 주가를 점점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우, 이거, 이뭔 호재가 있나? 이렇게 자꾸 주가가 오르네. 그러면서 일반 투자자들이 막 들어올 거 그렇죠. 우리 같은 아니겠어요? 사람 막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느 순간에 주가가 끝물에 닿았다 생각하면은 자기들은 주식을 팔고 떠나는 확 거고, 떨어지고 내가 샀던 주식은. 그렇죠. 일반 개미 투자자들이 이제 엄청난 손해를 입는 보통 그런 방식이죠. 네. 거기서 지금 김건희, 최은순, 김건희가 전주다. 자기는 그러니까 돈만 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 맞아요? 김건희, 최은순 같은 경우는 그 돈하고, 네. 그 다음에 계좌만 빌려줬다라고 주장을 하는 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그, 검찰이 네. 2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의견서가 있습니다. 네. 이게 검찰 종합 의견서인데, 네. 그 2009년 4월 1일에서 2011년 12월 30일까지 2년 네. 8개월이죠. 예. 김건희, 최은순은 이 거래를 통해서 23억의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예. 이건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입니다. 네네. 뭐, 이 사람들은 지금 김건희, 최은순 씨 같은 경우 계좌만 빌려줬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사실은 뭐, 뉴스타파라든지 이런 데서 보도가 많이 나왔죠. 네. 김건희가 직접 통정 매매에 가담한 정황을 보여주는 통화 녹취록들이 나왔습니다. 다수가 나온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계좌만 빌려줬다, 아니면 돈만 뭐,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네. 사실 정황상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네네.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러니까 통정 거래 매매를 했다 그러면 특히 이제 그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의 이사 아니었습니까? 이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의견도 뇌피셜인데 네네. 이종호는 앞에 나서서 컨트롤 타워한 거고 네. 실제로 그 대신증권가의 녹취록도 나왔었어요. 뉴스타파에서. 네, 그랬죠. 지시를 해요. 이현주가. 아, 이현주가. 김건희가. 아니, 이현주 원총하천. 지시를 해요. 어? 이 대신증권에 있는 직원들은 주포들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죠? 그렇죠. 뭐, 그, 증권사 뭐, 직원이야, 당선관람자라고 그냥.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 그림을 가꾸서 네. 김건희가 다 지시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통정거래, 통정매매만 했다. 네. 이 수준을 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뭐, 사실, 그거는 뭐, 그 정황상, 예. 그, 뭐, 얼마든지 그런 정황, 어떤 추측들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네. 그, 검찰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 입증을 해야 될 거고요. 예. 반대로 김건희 씨 입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소명을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 의견서인가요? 네. 뭐, 이런 거 하나만 딱 제출하고, 검찰에서 더 이상, 뭐, 기소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사실 그, 김건희, 최은순 씨 뿐만이 아니라, 통정 매매 거래가 동원되어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요? 네, 와. 이게 총 6명인데, 김건희, 아. 최은순 씨 포함.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 모두를 검찰이 기소를 안 했어요. 정말요? 네, 단, 이 김건희, 최은순을 제외한 4명은 일단 네.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조사는 받았어요. 근데 이게 기소를 하지 않았단 얘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수익을 얻었는데, 네. 돈을 대고, 그 다음에 계좌를 빌려주고, 네. 그 다음에 10억 원 이상의 수입을 얻은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네. 이 사람들과 투자 금액도 적고, 뭐, 증권사 직원들이라든지 주가 조작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 유죄를 받았고요. 이런 그래요? 사람들만 유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통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네. 김건희, 최은순 씨를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도 편승해버린 거다, 이거지. 네, 나머지 그러니까, 사람들도 이거 지금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의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란 얘기죠. 야, 참, 이게, 이거 밝혀지면 완전 뒤집어지겠다. 이거 진짜 네.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같은 개미들이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어? 그다음에 쏙 빼먹고, 어? 이게 좀 우리나라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예. 뭐 권오수 회장이라든지 이정호 씨 같은 경우가 예. 징역 2년을 받긴 받았어요. 네. 근데 집행유예예요. 다 3년입니다.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 주가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당연히 그렇죠. 참아, 어? 아니, 청재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아, 이거 해가지고, 내가 예, 이거 해가지고 변호사 잘 쓰고, 그게 뭐 권력층하고 맞닿아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렇죠, 뭐 그렇게 되면은 그냥 뭐 벌금 얼마 내고, 뭐 집행유예로 나와서, 다들 지금 항소심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아주 엄격하죠, 예, 거기는. 만약에 주가 조작이다 그러면 거의 뭐 무기징역이면 보통이고요. 무기징역이요? 100년 뭐 벌금도 그 엄청납니다. 그냥 패가망신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세상에 그 밝은 빛을 못 본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래서 자본시장이 그렇게 투명성이 유지가 되는 건데. 자본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거 아니야, 한마디로. 아, 당연히 그렇죠. 자본시장을 파괴하는 거거든, 이거는. 예. 이거를 갖다가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엄격하게 이 벌을 내리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은 이게 네. 이상해요. 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뭐 대부분 다 나오니까 네.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벌금 얼마 내고 변호사 네. 비용 뭐한 얼마 쓰고 하면은 나는 잘 먹고 잘 산다라는 인식들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하여튼간에 그렇고요. 그 삼부토건 문제 좀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근에 삼부토건이 이제 그 작년인가요? 그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부인 젤렌스카와 김건희 씨가 회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종호 아 저거죠 추경호 부총리하고 그 우크라이나의 경제 담당상하고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원희룡이가 우크라이나 날라가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 방문하고 그러면 삼부토건 주식이 1,000원대 이게 5,000원이 되고 또 그렇죠. 삼부토건이 해외 법인이 없대요 아예 지금 해외 법인이 파산 절차를 거쳐서 네 지금 정리하고 있는 단계죠. 다 정리하고 있고 해외 사업이라는 게 실적 자체가 없어요. 와 근데 이제 대부분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예. 사실은 부채 비율이 400%가 넘고요. 와. 최근 4년간 단기 순이익은 연속 적자예요. 네. 해외 사업 부분이 있다라고 하도 전체 사업의 0.06%에 불과합니다. 1%도 안 돼요. 네. 0.1%도 안 돼요. 이게 해외 법인들은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데, 네. 이런 회사를 갖다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할 때, 예. 우리나라 유수 기업들, 삼성, 포스코, 쌍용, 두산, 이런 기업들과 함께 대동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기업들하고 격이 맞는지가 일단 의문인 거고요. 예. 가장 큰 문제는, 23년 5월 14일 멋진 해외여행 단톡방에, 아까 맞아요. 그 이종우 씨 말했잖아요. 네. 그 주포, 도이치모터스 주포, 이 사람이 3분의 1 체크하고라는 카톡을 썼습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이. 그 3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골프장 3부를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조사를 해보면 알겠죠. 아니, 진짜로 뭐,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대요. 그 아니, 드러났어. 군 골프장에는 3부가 없고요. 네. 이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야간 골프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아, 그 제일 그 프라임 타임에 하겠죠. 그 3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걸
웬만해서는 하지 않겠죠. 네. 근데 이게 5월 14일이에요. 예. 근데 23년 5월 16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호재가 막 터집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5월 16일 날 네.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만나서 재건 지원을 얘기를 하고 5월 17일 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경제부 장관을 만나고 그러면서 5월 19일 날 거래량이랑 주가가 급등을 해요. 아, 그날 19일 날? 네, 평소 100만 주에 불과했는데 이 거래량이 예? 이게 뭐 한 40배 늘어서 4천만 주가 거래가 됩니다. 와. 그다음에 5월 20일, 23일 날 아까 말씀하신 워리룸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를 방문하면서 네. 3부 특보원을 동행을 하죠. 네. 근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예. 그 3부 체크하라는 말이 나온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굉장히 호재성 어떤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정황상 이거 좀 약간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예. 뭐 이렇게 의심할 수가 있는 충분한 상황인 거고요. 네. 중요한 거는 이 그 별다른 호재가 없잖아요, 사실. 3부 특공이라는 회사가. 네. 뭐,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이고 한데, 네.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거래량이 폭증을 했으면, 예. 그 거래소의 이상 거래 분석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명히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금감원 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네. 그 이렇게 거래량이 폭등하고 할 때 누군가는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난 거래를 하고 가령 5월 14일 이전에 이 주식을 갖다 매집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러면서 폭등하는 시점에 팔았던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렇죠. 이걸 분석을 해보면은 바로 나오죠 답이. 네, 지금 뭐 시중에 돌고 있는 어떤 이런 의혹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털어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조사하는 게 급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뭐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는 하겠다는 신호를 일단 보냈으니까 봐야 되겠죠 그 의지를. 예. 이거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하면 바로 땡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쪽 시스템을 다 갖고 있죠 그쪽은요. 아 당연히 다 나와요. 이상거래 그 시스템 위를 갖다 분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주가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수가 다 돼서 예. 사실은 계좌를 갖다가 막 수백 개 수천 개로 분산을 하죠. 아. 그러니까 한두 개 계좌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런데 그것도 뭐 일단 그 어느 시점에서 사라 팔아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IP 분석이라든지 실제로 조사에 오래 걸리지만은 예. 그 사람들의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갖다 조사를 하면은 그 도이치모터스처럼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동해 석유 개발 그 뭐 고래 프로젝트인가? 그건 어떻게 네네. 보세요? 가스 공사 직원들이 확 팔아버린 거고. 그러니까 뭐 상임이사들 두 명 같은 경우에는 네. 그건 뭐 내규가 있다고 그러고 공직자 윤리법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 5월 28일 이 사람들이 주총에 선임됐으니까 5일 이내에 팔아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6월 3일과 4일에 매도한 걸 갖다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문제는 사회이사도 팔았고 이 사람은 공직자 윤리법에 포함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상임이사가 아니니까. 그다음에 또 다른 본부장 한 명도 퇴직을 했는데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했어요. 퇴직했는데? 오. 네, 퇴직했는데.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심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진짜로 이 주식이 그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예. 설사 내가 퇴직을 했더라도 아니면 비상임이사니까 그런 법적 제재도 없을 테니까 그걸 왜 팔겠어요? 네. 갖고 있겠죠. 예. 앞으로 조금만 기다리면은 석유가 퍽��� 나올 텐데. 예. 그럼 그 가스공사의 주가는 뭐 날아갈 텐데 지금 당장 뭐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이걸 팔 이유가 있을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사실 뭐 내부자 정보들, 그러니까 정보 비대치 특성을 이용해서 네. 내부자들은 어느 정도 정보를 알잖아요. 알죠 다. 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이용을 해서 거래를 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네. 뭐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뭐 저 청문회가 지금 앞으로 우리 윤석천 경제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주식 교란, 주식 조작 범죄단 분석 평론가로 바꾸셔. 아니 저는 아니 기회가 많이 네. 생길 것 같아. 계속해서. 네. 하여튼 지금 하는 얘기가 체코에서 원전 수주한 것도 그렇고 네네.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전에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조직 세력들이 부양을 해서 주가를 크 올린 다음에 네.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죠? 3부 토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국가 정책으로
그렇죠. 이게 이제 부정거래 행위인데 루머나 거짓 정보를 흘리는 거예요. 아니면 미공개 정보를 흘리는 거. 그러니까 허위 공시를 띄운다거나 네. 언론 등을 동원해서 거짓 예. 정보, 막 호재 정보를 띄운다거나 오. 반대로 악재 정보를 띄우는 경우도 있겠죠. 주식값을 떨어뜨릴 때 억지로. 근데 보통 이제 호재성 기사들을 막 쏟아내는 거죠. 언론 네. 등을 통해서. 이것도 사실은 부정거래 행위라서 네. 이게 사실은 주가 조작의 그한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박정희 때 있습니다. 좀 그런 거 써먹지 않았었어요? 아니, 박정희 때. 당연히 그런 거고요. 옛날에 뭐 그런 경우들 많았죠. 우리나라 주가 조작의 역사는 네. 사실은 권력과 함께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아, 거니까. 그래요? 언제 한번 평론가님 우리나라 주가 조작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주실까, 정말. 아? 그 김종필이가 그뭐그 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쿠데타 세력이? 네, 김종필 씨가 지금 자꾸 하신 분이 네. 사실은 그5.16 쿠데타죠. 그거 할 네네네. 때그 자금 마련 뭐 맞아, 한다고 맞아. 해서 사실 주가 조작을 한 그게 사실은 권력형 주가 조작의 아, 어떻게 보게 신호탄이었군요. 되면 우리나라 주가 조작의 어떤 시발점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 뭐 조만간 상당히 한번 저 우리 평론가님이 대한민국의 주가 조작과 권력 해갖고 한번 좀 방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네네. 또 주가 조작 사건 나오면 전화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유, 저 알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 다른 일로 평론을 하셔야 되는데, 예, 참. 그러게 말입니다. 아유, 예.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